올라가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타고 싶어. 안 돼, 지금 안 돼, 신바야. 아이고, 불쌍해라. 지금 안 돼, 가자. 며칠 있다가, 신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가자. 신바, 이리 와. 이리 와, 신바, 쉬, 쉬. 쉬할래, 보다. 쉬. 뭐야, 뭐해. 신바,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힘들지, 병원에 있으니까. 어다 쉬. 쉬, 어다 쉬. 쉬, 쉬. 많이 해, 많이 해. 줄줄줄줄, 그래. 아유, 많이 참았네. 오줌이 노랗네. 머리. 아이고, 벌써 냄새가 나. 가자, 가자. 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한적한 대로 가자. 자 이리 와. 가. 어 아빠 차야. 어? 어 아빠 차인데. 어. 타려고는 안 하네. 자, 신바 얘기를 들었는데, 옆에 찬 게 이제 그 뽑아도 물이 아니라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 그게 물주머니인지, 뭐 무슨 조직인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결론은, 저번에 쬐던데 옆에 좀 쬐서 그거를 제거를 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내일 초음파를 하고 힘들어. 내일 초음파를 한번 더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한번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이건 저번에 근육이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한 그런 수술하고는 또 틀리니까 퇴원이 좀, 이거는 퇴원을 바로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그때는 이제 근육 손상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오래 놔둔 거고, 이거는 그냥 피부만 절개해서 안에, 우리가 닭을 잡다 보면 그 피부 안에 그 막하고 물하고 섞여서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형성된 게 있기는 해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신바야, 신바 잠깐만, 신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간식 줄까? 잠깐만, 좀 만져보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저기. 아이고, 가만 있어봐. 자, 이거 좀 새끼야, 가만 있어봐. 저기 좀 이렇게, 이쪽이 좀, 저기 좀 통통하게 찬 거 있죠, 저거. 그래서. 내일 다시 간식 한번 줘볼까? 내일 다시 수술을 하기로. 수술이라기보다 나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수술이다. 어제 안 먹더니 오늘은 먹네. 뭐야? 픽 집어 던져? 자, 안 먹어? 먹네. 또 줘. 똥 싸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수술하다 또 마취하고 똥 싸면 안 되는데, 저번에 마취하고 똥 쌌다 하더만. 자, 있어. 아이고, 신바야. 신바 생일은 생일 자칭 글른 것 같고, 생일잔치 대신에 퇴원잔치는 하자. 잘 먹네. 자, 내일 또 말려야겠다. 뭐 쉽지도 않고 먹니? 자, 이제 저 갔다 와서 먹어.
똥이나 쌌으면 좋겠는데. 신바. 아, 그리고 그 행복이 새끼는, 행복이 새끼는 그 주인, 그 똘마니 주인을 만났는데, 아, 그 똘마니 주인께서 피부병이며 뭐, 이런 그 피부가 완전히 그냥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똘마니도 옮았대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개를 실을 수 없으니까, 똘마니를 데리고 가서 그럼 약을 타와서 얘도 같이 먹여달라. 제가 이제 약값은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똘마니도 차에 못 태운대. 그래서 일단 좀 사진을 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좀 약을 한번 구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사진은 어제, 아니, 서진 아까 받아왔어요. 모낭춘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몸에 막 듬성듬성 막 그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염증 치료제, 즉 항생제는 두 번 먹였고요. 내일 한번 또 먹이고, 3일 간격으로 한 10번 이상 먹일 거고, 심장 사상충은 뭐 먹였으니까 됐고, 피부병 약은, 아이고, 무슨 소야? 피부병 약은 구하는 대로, 그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똘마니도 먹이고, 행복의 새끼도 먹이고, 볼 때마다 불쌍하다고 아까 우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상황이. 제가 얘기했죠? 가장 불쌍한 개는 내 눈에 보이는 개가 가장 불쌍하다고. 불쌍해. 너 똥 안 싸? 어? 이놈 새끼 아주 인데 이제 꼬랑지도 치고 아주 이제 좋아졌어. 응? 어? 잡을 수 있냐? 잡으면 백신을 놓겠다. 그러니까 잡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잠자리 책 큰 걸로 우리 뜰채 있잖아요. 그걸로 잡아볼까 하는데 그거 잡다 놓치면 이제 더 가까이 안 올 거고. 그리고 아주머니 아저씨가 이제 밥 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경계를 더 할 거다. 해지 마라 그랬어요. 신발에 똥 좀 싸면 안 될까?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자, 지금 오늘, 어제 산책 영상은 어제 제가 먼 해질거리 하다가 못 올려가지고 오늘 영상 같이 올려, 두 개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신발 이제 이쪽으로 한 바퀴 더 돌다 가자. 아, 올라가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타고 싶어. 안 돼, 지금 안 돼, 신바야. 아이고, 불쌍해라. 지금 안 돼, 가자. 며칠 있다가, 신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 아유, 불쌍해라. 가고 싶어서. 똥이나 싸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똥도 안 싸네.